자, 발더스 게이트 이어서 갑니다. 시작하죠. 저번에 킹각스 잡고 이제 메인 퀘스트 진행해야죠. 많이 했네요. 이걸로 29화죠? 예. 2시간씩 했으니까 뭐 저번 거는 좀 많이 잘려서 이동 거리 때문에. 그래도 꽤 많이 했더라고요. 자, 빨리 메인 이동으로. 아니, 처음 가는 건 걸어가야지. 가자. 어디로 가면 되나? 설단 에셀라로 갈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 란소론을 찾아야 된다. 안녕하세요. 나는 그녀를 뒤쫓는데 엘프들의 도움을 받을 수 없을 것 같다. 에라는 편집증에 걸린 인간들이 군대와 더큰 문제를 일으킬까봐 자신이 그의 엘프 군대를 이끌고 뒤쫓을 수밖에 없다고 했다. 그는 내가 이전에 인간의 영역에서 만난 사람인데 조력자를 찾으라고 권했다. 그래서 얘를 권한 거구나. 묘지 지역 아래에는 지하 묘지에서 만나기로 했다. 일단 만나러 가죠. 야, 지하 묘지야. 너 여기 있냐? 아, 얘가 두고 갔나? 이르니커스 두고 갔나? 아, 발더스 게이트요. 발더스 게이트 끝나면은 이제 3 나오면은 그거 해야겠죠. 아, 당신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군요. 나는 그림자 속에서 당신을 지켜보는 게 지겨워졌어요. 나는 빛이다. 대체 무슨 말을 짓거리는 거죠? 당신은 마치 누군가가 당신을 위해 역사책을 써줄 거라고 슬픈 말투를 하고 있군요. 내가 주인공인 것 마냥 얘기한다는 거죠. 맞잖아, 뭐. 중요한 일이 있으니까 빨리 가볼게요. 당신이 주의 깊게 들어야 할건 간단한 경고예요. 더 이상 쫓지 마세요. 야, 그래도 한번 경고하고 가네. 죽을라고. 뭐야, 흡혈귀? 아, 겸치로 왔군요. 이런 말하기 뭐하지만 지금 너무 세서 킹각수 잡았잖아. 세미리치도 잡은마당에 이런 애들은 상대가 안 되지. 자, 빠르게 청소해버리고 진행하겠습니다. 향상된 가속 걸 것도 없다. 근데 너왜 가속을 못 쓰지? 잠깐만, 너왜 가속을 못 쓰냐? 가속을 내가 다 빼버렸나? 잠깐만요. 아, 이거 3레벨 주문이었구나. 하나, 둘, 셋. 그리고 이번에, 제가 이제, 투옥으로 소환수를 많이 제압당해가지고, 소환수 제한이 막혀있을지도 모르겠네요. 잊고 있었는데. 예, 소환수가 이제, 투옥을 당하면은, 그 소환수, 최대 소환수 빠져나오거든요. 뭐 상관없겠죠? 아, 염구 2개, 언데드 속박, 멜프의 소용운석 2개 이렇게 하죠. 너는 2개, 해골함정 써봐. 그럼 과속 없이 가자고. 이거 쓰고. 아야, 이걸 써야지. 이거 쓰고, 너도 신성아님 쓰고, 아, 너 이거 써야겠구나. 좀 오래 걸리긴 하는데, 일단 쓰고, 연쇄 번개 없냐? 아, 그 연쇄 번개 그, 주문 저장기 썼나 보네? 왜 이렇게 알뜰하게 다 썼냐? 별한 것도 없는 것 같은데. 일단 이거 쓰고요. 주문 저장기도 여기, 아, 남아있, 그쵸. 딱히 쓸게 없구나, 너는 지금. 매직 미사일을 써라.
잠깐 막았네, 오는 거. 빨리 가, 좀 빼봐. 좋아요, 때립시다. 경험치 달달하죠? 흡혈귀 따위는 적수가 안 되지. 카루스비로 너무 세다, 야. 자, 빨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숨 때리고 가는 게 낫겠지. 입구로 가서 한숨 재우고, 그 다음 이동하는 걸로. 발루스 되게, 너무 자주 얘기한 것 같긴 한데, 재밌네. 여기 처음 할때 진짜 재미없었는데, 항상 느끼는 건 내가 진짜 재밌어 하는 게임, 이제 스카이림, 마블, 발더스. 이런 거는, 처음 하면 진짜 재미없었는데, 할 때마다 재밌네. 이상해, 참, 이런 거 보면은. 고의로 무너뜨렸다. 아, 입구로 가라는 거죠. 여기가 입구죠. 머리가 좋네. 무너뜨려놨어. 문 열어놔. 버프 이제 레벨이 상당히 차서, 예, 그쵸? 16레벨이면 되죠. 가속도 레벨 비례로 지속되던가? 자, 봅시다. 레벨 있죠? 그럼 19라운드죠. 굉장히 오래 가는 거죠. 할수 있는 거 걸어두자. 신성아님 너무 짧아서 좀 불편해. 너희들은 이제 일단은 기본 가속을 한번 때리고 AI도 킵시다 다시. 따로 버프 줄거 없냐 이렇게? 향상된 가속으로 자이라 주고요. 드디어 자이라가 향상된 가속을 받을 단계가 왔습니다. 나는 킹각스 걸로 쓰면 되니까. 어딨냐? 여기 있죠? 진짜 써주고요. 나도 쓰고. 편해졌어, 게임. 가자. 오, 됐다 빠르네. 왜 이렇게 빠르냐? 갑시다. 가다가 쓰는 걸로. 야, 너 벌써 지치면 어떡하니? 그냥 신성아님 써. 그냥 써. 신성아님도 괜찮은데 뭐. 너무 오래 걸려, 저거. 귀찮아. 신성아님 그냥 쓰고, 너는 이제 가빠 쓰고. 아유, 아주 편하게 합시다. 너는 이거 방어 쓰고. 너뭐 돌핀 보러 써. 돌핀 썼나, 이미? 안 썼네? AI 켜줬는데도 안 썼네요? 그러면 돌피부 쓰셔야죠? 좋아, 갑시다. 발렌. 아, 순살이죠. 강하죠. 델. 야, 설마 또 말뚝 박아줘야 되냐? 또 박아줘야 돼? 아, 귀찮은데. 드리프즈 걔네는 여기서 만나는 게 아니었나 보다. 이전에 만나는 거였나 보다. 됐어. 아, 저거는 왜 클릭이 안 돼? 야, 빨리 클릭해야 돼. 일단은 이렇게 하자. 먼저 싸워. 싸우다가 반을 나눌까? 병사들을? 열심히 싸워. 그리고 제일 쓸모없는 녀석. 너가 내려가서 풀고 와. 자, 봅시다. 연쇄봉기 일단 갈겨주고요. 이런 애들 역시 연구지. 솔직히 흡혈귀인데. 아, 니가 연구 쓰고, 아, 둘다 연구 쓰면 아프니까. 감속 써라, 그냥. 좋아. 한 대만 빠지시고요. 야, 레벨 드레인 당했네. 뭐, 하급 회복 있으니까. 이거 어떻게 클릭했지나? 분명히 전에 클릭했거든요? 내가 나갈 때? 또안 돼. 가까이 오니까 뭔가 안 돼. 전에는 내려갔다 올라오니까 됐는데. 이거는 내가 못 클릭한 게 아니라 그냥 안 됐던 거였나봐. 전이랑 똑같네. 올라가봐. 1대1 이기지 않냐, 너? 아, 여기 있었구나, 얘네들. 아, 내 경험치인데. 아, 내 경험치인데. 아, 됐어. 아, 야, 죽었다. 아, 잘됐다, 야.
아, 근데 경험치 또 남은 곳은 없지. 가자. 여기 있었구나, 얘네들. 뭐 이런 데 있냐? 쟤 죽여야 돼, 쟤 죽여야 돼. 야! 빡 다쳐! 아이, 아깝다. 씨. 디프지 세네. 이거 어린애들을 쓰는 거야, 여기서? 전엔 아이템 나왔던 데죠? 대화 한번 하고 가자. 야, 너 세다. 이동합시다. 너희 글로 가고 나 일로 가고. 그건 좀 아니라고 하는데 잠깐만. 야, 가 보자마자 하이하고 써버리네. 주문자장기도 해버리자. 아, 너 너무 나태해졌어 지금 나. 이런 거 써줘야지. 이런 걸로 선빵 때려보고 싶은데. 에드윈께 먼저 되죠? 사면쇠. 저주까지는 필요 없고, 역시 감속 하나 걸고. 야, 너왜 화염구가 없냐? 아, 이러면은 딱히 소용없는데. 저주 하나? 함정은 걸어 소용없잖아. 아, 일단 쓰고. 자, 갑시다. 역시, 미만이야. 일로 와봐. 일단 때려. 힘으로 제압하다가 입구에서 찾아오기 시작하면. 아, 이거는 지금 쓸게 아니다. 야, 걸렸죠, 레벨 드레인. 레벨 드레인 어지간히 걸려도 쉽게 당하지 않아. 에든 어딨어? 에든 여기까지 왔네? 사면세 번개 쏴주고요. 어우, 야, 사면세 번개 맞고도 저 정도밖에 안 달아? 뭔가 좀 씹힌 것 같은데, 딜이? 저건 좀 아닌데. 너는 왜못 쓰냐? 설마 썼냐, 자동으로? 아, 감소. 위험한데, 에드윈. 아, 에드윈 걸렸구나. 비코니아가 앞에 있네, 지금. 야, 얘네 세다. 공항 걸렸어요. 아, 위험한데? 아, 생각보다 위험하잖아. 나 풀버프 상태로 왔는데, 그래도. 너 맞으면 즉사해야지, 언데드 즉사인데. 굴림은 성공했나봐. 좋아. 경험치 맛있죠? 드리프즈 오긴 왔니? 아래쪽에서 왔냐? 어린이 펼기 먼저. 어린이 펼기. 그렇지. 아, 경험치 너무 맛있다, 야. 이게 저장이 돼? 이 상태에서? 왜? 여기 있다. 이제 클릭된다. 자, 했구요. 얘네 어디 갔죠? 드리프즈 걔네? 뭐야? 야. 좋아요. 경험치 너무 달달하다, 근데. 자, 뭐 해봐. 아직 레벨 드레인 당해서 지금 다못 보죠. 자, 하급 회복 씁시다. 아, 이미 썼냐? 언제 또 지도세도 모르는 게다 썼어. 하급 회복. 야, 많이 있었는데 썼네. 야, 독중화도 썼네? 와. 하급 회복 전사는 쓰면 안 되죠? 지쳐버리니까. 비코니아가 역시 약간 이제 회복만 쓰게 해야 돼. 광역 회복은 없냐? 주문이 많이 풀렸는데. 귀찮은걸. 그리고 곰 소환 언제 했어요? 나곰 소환된 거한 번도 못 봤거든요? 언제 했냐? 이상한 놈이네. 한 생명체야, 이것도. 아, 좀 불편하네, 이런 거는. 이건 또 이제 내성 굴림으로 들어가죠.
이 녀석 이제 마법 기술 같은 경우에 뇌성골룸이 필요가 없는데 권능어는 아이고 잘 치료한다. 다할수 있지? 몇명 걸렸어? 이모엔 자이라 빼고 다 걸렸네? 4개는 충분히 되니까 빨리 치료하시고요. 야, 겸씨 좀 보자. 6만. 야, 여기 너무 꿀이다. 거기 못지않아. 언더다크 못지않아. 역시 보드이기지야. 다 지금 회복이 된 상태죠. 9만, 20만. 야, 이거. 잠깐만. 야, 좀 있으면 하이어 빌리티다. 야, 기대 많이 되는데. 6인팟이라서 진짜 늦게 풀리긴 한다. 너무 생각이 얇았어, 내가. 드리프즈 근데 어디 간 거예요, 얘네? 집에 간 거요? 한 것도 없이? 여긴 아니죠. 한번 열어본 거고요. 여기도 아니죠. 가보긴 해. 피 고통의 새를 내려주신 것이 소용이 없나 보군. 경비병도 회플기입니다. 진짜 세긴 하다, 부하가. 야, 사례복 도적대 끌고 다니는 거 생각하면 진짜 차원이 다르게 세다. 사례복은 진짜 뭐였냐? 레벨 드레인 당한 애 없고요. 너뭐 걸렸냐? 아, 침묵 걸렸네. 가서 보고 와, 뭐 있나. 아, 여기 흡혈한 게 많네. 흡혈한 게 경험치 많이 주니까. 아야야야. 다 불러와, 다 불러와. 외길이니까 함정 설치해보자. 함정을 잘안 써서. 대골 함정. 아, 야, 뭐야! 안 쓰던 거 쓰면 안 돼. 아야야, 버프 걸고 그냥 다 쓸어버리자. 이게 더 길게 가는 거죠? 잠깐만요. 저 향상된 가속, 아, 저렇게 뜨면 안 되지. 이렇게 떠야지. 아, 그냥 이걸로 보자. 레벨 플러스죠? 이거 오래 가죠? 뭔가 너무 좋은 버프라서 쓸 때마다 짧게 느껴져. 아, 이거 말고, 아, 솔프라면 자물쇠 안 땁니다. 뭐 메이지 같은 거 있으면 마법으로 따도 되고 그런 걸 아는데 캔 사이로 할땐안 땄어요. 그냥 힘으로 뿌셨어요. 함정도 그냥 이제 아이템으로 내성 걸어서 힘으로 돌파. 저해상 운영법. 아, 버프 너무 걸기 귀찮다 인간적으로. 씨, 아, 귀찮아. 어딨어? 사제 버프 좋은 게 아래쪽에 많아가지고 쓸게 너무 많아. 팔라딘 너무 할거 많다. 하이어빌 없어도 하이어빌급으로 많아. 근데 선수 생각하면은 순수전사도 엄청 좋다. 할게 적다고 할게 아니다. 진짜 하이어빌에다가 아이템에다가 능력으로 쓰는 것까지 하면 진짜 많네. 야, 전사 조합이야, 그냥. 법사 둘인데. 야, 멜프 한번 뿌려? 좋아. 남았냐? 안 남았죠? 갑시다. 오, 야, 스켈레톤 전사가 나와. 저장은 해놓자. 저런 거 잡을 때 해놔야지. 침묵 하나 넣자. 침묵 좋으니까. 야, 나 지금 너무 센걸 잡은 후라서 다 시시한데? 너무 지금 강해져 있거든요? 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체감상. 아, 나 킹각슬 잡았더니 다 쓰레기로 보이잖아. 멸시. 아, 이미 썼구나. 아, 쓰지 마. 아, 쓴거 맞냐? 아, 써, 다시 써, 다시 써, 써. 써, 쓰시고.
아, 와서 지금 풀린 거구나. 아, 가자. 해서 가, 그냥. 몬스터 나타나서 대기가 안 됐네. 침묵. 아, 저건 상관없죠. 내 성굴림이 너무 높아. 킹각스까지 껴서. 더 열심히 노력했어야지 우린 너를 쓰러트려야 돼. 오늘은 편집할 게 별로 없다. 아예 없는 거 아니야, 이거? 오늘은? 우리는 우리의 복수를 실현하기 위해 오랫동안 노력해왔어요. 당신이 그걸 막을 수가 없습니다. 너는 죽어야겠다. 지금 동종파리를 하죠. 나, 우리도 이유가 있다. 우리는 그 복수를 해야 된다. 에라는 너를 알지도 못했어. 걔가 널 인정하겠냐? 바보. 왜 갑자기 친춘데 기분 나쁘게? 언데드 녀석. 넌 죽을 거다. 보디 먼저 죽이죠. 난 이런 거는 역시 기다려줄 필요가 없지. 보디부터 해치워버려. 너 위에 맞았냐? 잠깐. 야, 너 방어도로 버티. 야, 잠깐만. 크게 돌아, 크게 돌아, 크게 돌아. 야, 맞으면 죽는다? 다행이야. 경험치 91,000. 킹각스보다 훨씬 많이 줬어요. 드리프즈 왔다. 저 새끼 설마 와서 배신 때리는 거 아니겠지? 나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 내용이. 일단은, 그리머드한테 이거 쓰고, 너뭐 걸렸냐? 너. 극심한 형 너. 아이씨. 너 자일 어떻게 이걸로 먹고요? 애매해지네. 아니야, 이거는 감속 걸자. 도피 안 들어가더라도 이거 걸어놔. 수비에 도움을 받읍시다. 불러와서. 괜찮니? 야, 너무 쉽게 잡혀간 거 아니냐? 어린은 별기 어딨어? 뭐가 어린은 별기야? 얘야? 야, 너무 너무 죄다 끌려간 거 아니야, 적으로? 야, 자이라 죽잖아 이러면은. 아이씨. 아이. 짜증나 이구네 진짜. 포션 짜고 써야겠다. 그냥 안 되겠다. 너무 대충 잡았나봐. 아, 역시 나름대로 그래도 이제 메인이라고 힘을 좀 줘놨는데 진지하게 잡아야겠구만. 일단은 미로도 씁시다. 아, 불러와봐. 분신 뽑아주고요. 여기서 이제 분신이 향상돼 가서 쓴다는 게 너무 좋죠. 쓴거 맞니? 잠깐만, 잠깐만. 일단은 마법 안 썼지. 보드힐 넣어놔야 돼. 내 생각에 보드힐 수납해야 돼. 저기요? 저기요? 아직 뭐안 걸렸지, 벌써. 야, 뭐야? 아, 뭐야? 개 오바입니다. 이겨버렸네? 아이, 게임 개판이잖아. 죽여. 경험치. 아, 뭐야.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깨버렸죠. 체력 2야, 에드윈. 좀 심하네, 이 새끼. 체력 2가 뭐냐, 2가. 나 회복시켜줘. 설마 다 썼니? 아, 아직 2개 남았죠. 3개. 이미 내가 모르는 사이에 2개나 썼네. 열일한다, 진짜. 열심히 산다, 진짜. 왜 얘한테 써주는 거지? 아, 대기. 아, 아이템 너무 저렴한 걸. 보디를 죽였는데. 좋아요. 성수로 제거하는 건가 보네요.
뭐야, 왜다 제거됐어, 한 번에? 아, 이거 그냥 하나만 제거하면 다 연결되는구나. 이거 먹었던 데니까 뭐 먹을 건 없고요. 나가면 되는 거 같은데? 일로 와봐, 혼자 레오패구나. 나 법사가 후반에 레오패 할 때가 제일 좋더라. 레오파는 재민 역시 법사가 짱인 것 같아. 선택지가 많아서 그런지.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그 정도의 당할, 그렇지. 그 정도의 당할 너가 아니지. 좋습니다. 어, 새로운 거 막 나왔네. 가져와봐. 아비달짐의 끔찍한 고사, 상징 공포. 걷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내성굴림을 하는 공포죠. 아, 솔직히 별 필요 없을 것 같은데 나는. 배웠고요. 야, 경험치 푸짐하다 푸짐해. 푸짐하다 푸짐해. 아, 이 아비달짐은 얘 줬어야 되는데 솔직히. 아, 됐어. 실수. 아, 살수. 또 검을 또 장명해버렸는데. 플러스 4짜리 소검이네요. 어, 능력은 별로 없고요. 비단기 나왔냐. 한미할 거 넣어주고 모복거리 이런 거 빼줍니다. 버릴 거 버려줍니다. 레벨업 해주고요. 아, 내성 감소, 타코 감소. 8레벨 주면 풀렸지 드디어. 생각보다 위로가 오래 걸렸어. 원래 위로를 그냥 바로 썼어야 되는데, 왜냐면 이게 베크나가 있기 때문에 왜 이렇게 오래 걸렸지? 이해가 안 되는데. 자, 봅시다. 딱 상위 주문만 다 풀렸네. 향상된 가속은 두 개 들자. 너무 좋은 거니까. 걷는 거 기절. 이런 이걸 왜 썼어? 주문 저장기 하나에. 아, 주문 저장기 있었구나. 그리고 별 필요한 게 없다. 너무 지금 강해. 이거 시전자 전용이라서 쓸모도 없고. 이미지 투영 한번 때릴까? 그래, 마법사, 전용 마법사. 미라, 고사 뭐 있는데, 아비달짐의 끔찍한 고사가 사실 이거 이렇게 이제 죽음 쓸까? 아, 난 이거 좀 안 좋아해. 어, 왜냐면 이제 시전도 길고 무엇보다 좀 너무 이펙트가 화려해서 짜증나거든요. 눈 아프거든요. 가져가자. 어, 너무 위로만 쓰면 좀 그러니까. 자, 갑시다. 아, 주문 저장기 다 쓰자. 둘이 시전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아, 따로 되겠죠. 아, 너 이거 잠깐만, 너는 왜 없어졌어? 같이 안 되나 그냥? 어, 야, 어디다 등록했지 내가? 어, 야, 야, 잠깐만. 주문 저장기. 너도 주문 저장기지? 아, 얘는 주문 방아 세지. 맞다, 맞다, 맞다. 아, 1레벨밖에 차이 안 났구나. 정신 안 차려. 잠을 좀 못 잤더니. 뭐야, 왜? 이미 있어? 아까 쓰지 않았나? 아, 갑시다. 아까 안 썼나 보구나, 리게임 하면서. 나 어떻게 가는지 까먹었어. 뭐 어떻게 진행하더라, 여기서? 테디르스 북쪽수. 아, 이쪽으로 이렇게 갔었나? 갑시다. 뒤에 있는 데로 가도 됐지만 여기 안 왔으니까 한번 둘러보면서 가죠. 인간 늑대. 번역 좀 심하네. 뒤로 빠져봐. 알리가한테 몸을 대면 안 되지. 팔라딘 돼야지. 야, 고 짬을 내서
갑발을 거네. 봐봐. 적들 레벨 너무 낮은데? 얘네는 내가 안 갔던데 다 풀어준 건가 봐. 어, 일로 갈 수 있다고? 아닌가? 가자. 보드이 경험치 많이 줘서 나름 만족합니다. 보드이 구역에서 흡혈귀 잡은 것까지 생각하면은 경험치 20만 가까이 모은 거 아닐까? 10마리 나왔을 거 아니야. 이모에는 심장이 보드이 정도의 값어치가 있는 거네? 아, 요시모의 심장이? 나 지금 제정신 아닌가 봐. 내가 안 돌아가고 있어. 내가 뭔 말 하는지도 모르겠어. 봐봐. 아, 야, 오랜만에 본다, 야. 뭐, 걸 것도 없이 그냥 다 쓸어버리면 되죠? 옛날에 앙크헤드 잡을 때 경험치 많이 준다고 좋아했었는데. 975. 참 옛날이다. 갈수 원에선 꿀이었지. 위로 올라가서 한번 싹 보고 올까? 이런 건 가져야지 또. 끝까지 걸고 가자, 아예 힘까지. 너무 좋긴 하다 신성아님 고레벨을 쓰니까. 그냥 이것도 걸어놔. 쉬는 시간 짧긴 하지만 걸어놔. 시간 남으니까. 아, 이미 썼구나. 갑시다. 빠르게 가죠. 싹 훑어보고 옵시다. 딱 정석 판타. 잠깐만, 잠깐만. 이렇게 짧았나? 에, 가봐. 그냥 길목이구나, 길목, 진짜. 야, 돌아와. 반대쪽에서 들어갔으면은 윈라인을 먹었을 텐데, 됐어. 진행 빨리 합시다. 이런 말 하긴 뭐하지만 이미 나는 엔딩까지 템이 다 나왔거든요. 어, 킹각스 잡을 것도 없어. 킹각스 반지가 좋긴 해도 그냥 기념으로 잡은 거지. 여기도 그냥 들렸다 갑시다. 풀렸냐? 흡혈귀. 야, 발리가. 걸어줘. 그렇지. 야, 진짜 빨리 건다, 야. 잡아. 야, 창 아무리 봐도 저거 좀 오반데, 모션. 14,000 경험치. 함정 있지 않을까? 봐봐. 함정을 바로바로 발견해주면 좋겠는데. 돈. 아, 너무 허접하다, 인간적으로, 여기까지 와서. 맵 굉장히 작네요. 다 지쳐있죠? 야, 이거. 푸짐한데. 일단 와봐. 연번 듀에르가. 자네는 염구 한번 쏴주고.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염구 넣지 않았냐? 아, 얘는 안 넣지. 얘는 지팡이로 씁시다 그러면은. 아유, 깔끔. 야, 시오릭 사제 능력 쓴 것 좀 봐라. 레벨업 했네요, 얘. 좋은 거 좀 써볼래? 됐다. 쓸 게 마땅히 없다. 빨리 가. 야, 애도인 맨몸으로 버텨? 저 오반 거 같은데. 야, 빼봐. 굳이 싸워줄 필요 없지, 이모엔. 밀어내자고? 그렇지. 야, 발리가. 야, 발리가! 야! 아, 짜증나. 오늘 너무. 오늘 너무 에너지가 없어. 오늘 날이 아닌가 봐, 진짜. 미치겠다, 진짜. 이런 날이 꼭 있어요.
힘이 없어, 힘이 없어. I'm still here. Give me some direction. I'm waiting. Jacques. What is it now? 아, 너도 그냥 써줘. 뭔가 하나만 안 쓰려니까 거슬려. 미로에 넣어버릴까? 사사제만 미로에 집어넣어. 야, 마법사가 어떻게 앞에 나와있냐 근데. 아니면은 사제를 그냥 점사해라. 어, 그렇지. 어, 잘했고요. 빌러3 안나왔습니다 아직. 나온다 그러더라고요. 야, 얘 이름이 용병으로 됐는데 뭐 늑대인간이죠? 야, 멋있게 생겼네. 야, 경험치 푸짐하다. 저런 잡몹들인데 역시 마지막이라고 나름 힘을 지어주나봐. 딱 길 통로였네요. 갑시다. 대기하고 필요한 것만 걸고. 아, 너무 손 많이 가. 아, 개손 많이 가. 나 편집해버려도 되겠어 이런거. 이제 마지막인데 그럴 순 없지. 아, 이걸로 써라. 3에서는 한 번에 내가 원하는 구성 순서대로 쓸 수 있게 등록되면 좋겠다. 아니면 AI 스크립트로 써놔야 되나? 근데 그거 너무 손 많이 가, 인간적으로. AI 스크립트는 건드는 게 아닌 것 같아. 저는 AI 건들다가 한 시간 갔거든요? 손대고 싶지 않아. 어디, 길 어디냐? 아, 뚫려있는 길이군요. 아, 잠깐만. 아, 여기가 뚫려있군요. 유한티 마법사, 오랜만이네요. 유한티가 경험치를 충분히 줄까? 어, 많이 준다, 야. 어째 이제 종족이고 나발이고 그냥 경험치 다 퍼주는 것 같아. 이동합시다. 3 나와서 딱 이제 한글화까지 나오면 좋겠는데. 한글화 나와줄라나? 디비니티 회사에서 만드는 거잖아요. 디비니티는 한글화가 안되죠. 유저 한글화죠. 원투 다. 아, 마음에 안드는데. 발리가 빠르다. 발리가 은근 똥이야. 야, 발리가한테 아씨. 아, 일단 DAC에서 벨트 풀리면은 훨씬 세지니까 DAC를 바라보자고. 고블린들. 야, 고블린 나오는 거 좀 오버 아닙니까 인간적으로? 좀 생각했는데 이런 애들은 좀 빠지자. 쓰고. 그렇지. 어, 이런 애들이 어디서 기기 배빌라 그래. 깜찍한 놈들 이거. 연구 쏴버려. 아주 깜찍하다, 깜찍해. 진홍사기. 여태까지 있었던 유닛 다 그냥 다 죄다 꺼내서 종합시장으로 도매로 넘기는 느낌인데, 약간. 여기에 이르니쿠스 있었냐? 더 가야 있었나? 새로운 맵으로? 뭐 불안한데? 더 가야 있었다 보다. 그 이상한 일품 마을 같은 거 하나 있었지? 나 옆 빅년맥인데. 야, 설마 하이 어빌리티 못 보고 끝나진 않겠지? 이렇게 금방 끝난단 말이야? 내가 비교적 그냥 노가다 없이 가긴 했는데. 아, 노가 경험치 먹을 구간이 많았는데 내가 안 먹고 온 거가 있긴 하거든요? 마인드 플레이어, 난 언더다크에서도 노가다 됐고요. 9천씩 줬죠? 마인드 플레이어가. 올라가자. 어떻게 갔더라? 그 엘프 마을 같은데? 여긴 아니고 위로 올라갔었나? 다음에 발더스 또 하게 되면은 아예 약한 파티 있죠? 약한 파티로 하거나 아예 강한 파티로 해야겠어. 아예 그 악파티.
컨셉으로 하던가 하겠습니다. 엘로도 가지네. 아래쪽도 가죠. 야, 길이 은근 많다 여기. 야, 너 진짜. 야. 이 새끼들. 이 새끼들 좀 심한데 잠깐만. 걸어봐. 왜 주인공은 느려? 걸린 거야? 엄청 빨리 걸렸나 보다. 어지간한 건다 내성 걸리니까. 라고 말하자마자 공포 걸린 건가요? 공황. 야, 비코니아 너무 처맞네. 바깥 패야지 비코니아. 뭐하니? 그렇지. 좋아. 어우, 숭배자. 죽음의 손가락. 야! 죽음의 손가락 하지 마. 야, 나 애성 굴림. 나 죽음 내성 목걸이잖아. 개오바야. 야, 잠깐만. 죽음 내성 목걸인데 걸리는 게 말이 돼? 진짜 너무 양아치다, 야. 상 보여봐. 나 오늘 왜 이렇게 게임 막 하지? 에너지가 덜 찼나? 잠깐만, 누가 가속이 지금 안 됐는데? 다시 걸어줘봐. 마지막 기회야. 됐고요. 너희 가속만 걸고 그냥 가자. 귀찮다. 가자! 강력한 와이브는 잡고. 채찍 써주면 되죠. 채찍 써주고요. 죽음의 손가락 아직 안쓸거 아니야. 침묵 걸어. 풀렸고. 침묵 빨리 걸자. 침묵 걸었고. 걸린 거냐? 걸렸겠지. 아무것도 못 하잖아. 빨리 풀어줘. 채찍이 계속 풀어줍니다. 마법. 계속 풀어주는 거 치고는 변변치 어떻게 된 거냐, 야. 침묵 한번 더 띄워. 건방진 녀석. 야. 그렇지. 꼴에 마법사라고 버티는 것 봐라. 불쾌합니다. 감히 이런 장비를 입고 난 도전을 해? 불쾌합니다. 가자. 나맵볼 때마다 헷갈려. 이거 왜 풀리는 거죠, 근데? 돼 있죠, 지금. 가속 벌써 다 풀렸니? 가자. 빨리빨리 가자. 흑표범. 잠깐만, 여기 못 가? 왜안 때리는 거야, 뭐야. 그렇지. 420짜리가 나왔어요. 이런 거는 좀, 알아잡자. 귀찮네, 진짜. 마관. 지금 파티면은 스크립트만 조정해놓으면 알아서 다 주이기 때문에 클릭만 해주면 되거든요. 코란. 여기서 뭐 하는 거야? 하지만 중요한 것은 사랑하는 사파나 기억하는지 모르겠고 난 그녀와 함께 세드르 숲을 지나고 있었는데 그녀가 납치되어 버렸어. 사파나 오랜만이네요. 동료죠? 원 동료. 이틀 전 우리는 커다란 늑대들, 인간 늑대들에게 습격을 당했어. 사파나 맞았나? 우리는 그녀를 구출하고 사악한 변신 괴물들에 대해 일결을 가해하고 도박해. 우리가 함께라면 무적일 테지. 그렇지, 로드? 너집 놓고 사는구나. 야, 나름 잘 사나 보다. 문은 없다, 야, 근데. 있네. 깜찍하게 문 숨겨놓은, 어우, 야, 이. 직선 넘는데? 잠깐만, 잠깐만. 이걸 써야겠잖아.
좋아. 이겨라. 기도해. 응원해. 어. 이겼지? 이길 수 있는 거 다 알아. 잘 싸운다. 잘 싸워. 대체 왜 얘네 우리 거 됐냐? 아니 뭔 짓을 한 거야? 아니 뭔 짓을 한 거야? 제가 집에 나오고 싶어 나온 게 아니라 나와졌나 봐 저들 때문에. 여기 내용 잘 기억 안 나. 야 이제 메인 퀘스트 끝자랑인데 좋은 거 주겠지. 일반 포션 안 먹습니다. 고급만 먹을 거야. 겸치 폭탄. 어 단궁도 있고 방패도 있네. 열일 안 하게 그냥 얘로 다 먹겠습니다. 번개화살 지팡이랑. 아 보자 궁금하다. 이거 뭐 뻔하지 뭐. 플러스 2짜리잖아. 남의 집 스택이. 아 다 배웠네. 번개봉. 아 뭐야. 장난하냐? 에이 뭐야. 메인 퀘스트 맞니? 수준. 가자. 어디 갔냐 걔? 코란. 어디까지 가셨어요? 미로 가셨나? 아 여기구나. 아 여기 갔다 가자. 여기 길이 있어. 저기 갔다 갈래. 아 나무로 막아놓으니까 내가 보이지가 않아. 이거 너무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봐도 웹고서? 뭐 봐. 가속속 한 번에 가자. 가속 너무 좋다 야. 갑시다. 나 메인 퀘스트 하러 간다 그래놓고 오늘 뭐 하는 짓이냐 진짜. 나 벌써 한 시간 가까이 됐어. 사판 아니야. 이자가 내가 말한 람페로 이자가 도박김이야. 그 자를 죽이면 당신과 마법사가 당신과 당신의 무리에 상상도 못할 보상을 해줄 거야. 람피어. 아 여기서 무슨 짓을 한 거야. 도박김 찾기 위해서였어. 그의 머리에 걸린 현상금에 아무 생각도 없는 거야. 아우 물맛 좋구만. 비키기나의 바보. 아 이제 헬기 소리 뭐야. 닫고 하자. 인간 마녀. 저주하겠다 인간. 뭐하자는 플레이냐. 인간 때문에 슬퍼하지 말아요. 그냥 당신을 배신해갖고 사랑한 적이 없어. 나와 달리 네가 나 사랑한다고? 짐승이 어떻게 나 사랑할 수 있어. 여기 지금 화면이 버그 때문에 위로 올라갔지만 인간 늑대였죠? 우리 함께 잔적도... 당신이 내 개들을 따돌렸지. 난 당신 여자를 잡았어요. 사파는 나 연인이었어. 이게 얀데레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가질 수 없으면 부셔버리겠어. 아... 너무한 거 아니니? 부셔버린다 부른 녀석부터 부셔버립시다. 부서지시고요. 코란 너무 약하다 야 인간적으로. 가질 수 없어 부셔버렸잖아 이미. 난 괜히 여기 왜 온 거냐 쟤네 때문에. 얘 때리고 도망가자. 그래 도망가. 경험치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싸게 말해. 8000! 얘들아 뭐하니? 뭐하는 플레이야 이게. 진짜 미치겠다 야. 전사 레벨업 했다. 너 뭐하냐? 이미 투영 한번 해. 가짜 이모엔 나왔죠? 나 비코니아를 왜 건드려. 아 너무 진짜 불편하다 진짜. 가짜 이모엔
아비달 좀 쓰. 독한 게임 진짜 한 번에 가는 꼴을 못 봐요. 죽여. 아 귀찮은 녀석. 야 반짝가루 뿌려서 확인해. 반짝가루 확인 안 되냐? 아 좋아요. 아 침묵이나 걸 준비할 걸. 늦었잖아 이미. 좋아요. 이모인 좀 구원해 주면 안 되냐? 쟤 너무 고통받고 있는데. 뭐 걸린 거니? 혼란, 혼돈. 가자. 아 그만 건드려. 늑대인간 죽입시다. 늑대인간이 내 상대를 할 순 없지. 발리가 그만 쳐맞자 좀. 짜증나 죽겠다 야. 너의 그 나약함에 미칠 것 같다 진짜. 장비도 맞춰줬는데 가파 때문이야? 상태 이상 장비 맞춰줘서 그래 내가? 속성 장비 맞춰줘서? 아 진짜 그렇게 귀찮네 진짜. 뭐했니? 아직도 안 풀렸어? 도움이 안 되는구나. 당연히 플러스 1짜리겠죠? 볼 것도 없죠? 아 이게 뭐니? 아 참 실망이고요. 발리가 주자. 발리가가 많이 필요하네 물약이.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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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블린이랑 싸우고 있는 거야? 미쳤네 야. 동물은 왜 노려? 상 뭐 해봐. 그렇지 풀렸네. 죄 없는 다람쥐도 죽여주고요. 가면 되나? 괜히 왔잖아. 나 어떻게 가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메인? 이쪽 반대편 아니었나? 아 일로 가보자. 가봐 일 다리로 와봐. 그리고 레벨업을 했으니까 주인공이 아 하이어빌리티 언제 풀리니? 진짜 못 보겠다 이거. 3레벨 주문 하나 풀렸죠. 신공성 신공령 뭘 봐. 야 진짜 범용성 진짜 좋다 팔라딘. 사제가 뒤로 갈수록 주문이 그렇게 별로 안 좋아. 진짜 몇 개만 좋지. 진짜 범용성이 아우 진짜 아무리 봐도 팔라딘이 있으면은 사제가 필요가 없는데. 고레벨 팔라딘이 있으면은 템퍼스 사제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 무슨 사제였더라? 그 뭐지? 그 18-00으로 고정시켜주는 거 상대의 힘. 그 녀석은 있어야 될 것 같다. 그 녀석은 정말 좋고 솔직히. 야 오크 오랜만에 본다. 야 연쇄봉기 한번 막여줘. 아니야 이거는 야 깔끔하게 화염구 염구 일단 하나 뒤로 와. 그렇지 야 깔끔 염구 한번 맞고 도망가죠? 어신가 무슨 일이 생기면 짜짜짜짜짠가 엄청난 힘들이. 야 뭐야 잠깐만 잠깐만. 아니 별로 안 넓어. 어 좋은 활이잖아. 걔네 나름 괜찮은데? 야 이렇게 보니까 성검이 얼마나 센지 절실히 느껴진다 진짜. 마법저항이 있어서 마법저항 화살인데 마법저항 20% 붙어있어. 성검은 그냥 50% 붙어있는데. 야 진짜 어썸하긴 하구나. 그 정도는 그렇지. 그 정도는 알아서 몸으로 막아야지. 이게 뭐냐. 왜 데려온 거냐 일루나. 오 야 서프라이즈 좋구요. 법사부터 잡아야죠 당연히. 발리가 좀 빠져봐. 발리가 어그로 다 끌고 속박까지 당했어. 야 속박 푸는 거 있어. 나 마비 제거 있어. 니가 걸어 가까우니까.
감속 걸리고 속박 걸린 거죠. 가, 우리도 감속 쓰고요. 일로 와봐. 야, 살릴 수 있냐? 아씨, 오반데. 풀렸죠? 아비달젠 뿌려. 그렇지. 별로란 말이지, 아무리 봐도. 야, 강하다. 안수치료까지 써서 풀피죠. 내 취향이 아니야, 아비달즈. 항상 느끼는 건데. 난 더 우직한 게 좋아. 이렇게 잘 버티냐? 420짜리가. 다 보여봐. 나가자고요? 다 돌았네? 여기도 한번 갈까? 동굴. 너무 이름 성의 없는 거 아니냐? 동굴이 뭐냐, 동굴이. 다 안 돌았군요. 다 돌았군요. 일로 와봐. 가속 빨리 쓰고. 와봐. 치타발이 없으면 만족할 수 없는 몸이 돼버렸나봐. 가자. 다 돌았죠? 갑시다 이제. 오늘 조금 밋밋한데? 한 시간이나 해버렸는데 한 것도 없고. 야생 호랑이. 스카이림 덩가다는 기분이야. 호랑이 자꾸 나오니까. 자, 여기서 어떻게 진행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 관계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어디 보자. 이레니쿠스. 아, 6장을 치면 되겠구나. 발더스 게이트 6장. 잠깐만. 나 또 놓고 온 거야? 아, 미치겠네, 진짜. 들어가! 대체 왜 그런 거 자꾸 놓치고 오는 거야? 짜증나네. 어디 있는 건데, 보디? 아, 뭐 어디 있는 건데, 랜턴이? 보디 여기서 죽였잖아. 랜턴이 안 나왔냐? 랜턴. 어, 야, 잠깐만, 나 랜턴 없는데? 어, 잠깐만, 랜턴 어딨어, 나? 내 랜턴 어딨어? 랜턴이 없지, 나?
얘는 왜 안 나왔지? 랜턴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나 랜턴 누가 갖고 있어? 나 랜턴이라는 거 손댄 기억이 없는데? 아, 자, 아우 씨, 너희는 저기 있어. 아, 자, 다시 보드위의 이 무덤으로 왔고요. 아, 내가 이거를 맞아. 내가 전에 처음에 보드위 무덤 왔을 때 여기 뭐 부수는 거 있지 않았나라고 얘기했잖아요. 아, 너왜 자꾸 와? 너희 나갈 준비해. 이게 여기가 랜턴이래요. 여기서 랜턴을 먹어가는 거라고 합니다. 이게 보드위에 몸이 있는 거고. 이 경험치 주는 것 봐. 아, 미치겠네, 진짜. 임무 완료 플러스 전체 경험치. 이렇게 해서 보드위를 죽이고 랜턴을 받아갔습니다. 란솔은. 아, 이것 때문에 온 건데. 나 미쳤나 봐, 진짜. 어떻게 나 진짜 필요한 순간만 기억 못 하냐? 아, 그리고 저기 제가 아이템도 하나 안 먹은 거 있더라고요. 이걸 안 먹었더라고요. 가죠. 뭐였죠 이게? 야, 이걸 안 먹으면 어떡하니? 너뭐 끼고 있냐? 아, 가속 끼고 있어? 너는? 나 너가 안 끼고 있거든. 재주면 되겠다. 먼 거리 줘야지. 타코 마이너스 2. 타코 엄청 높아. 자, 그럼 이제 가도록 하자. 엘프 마을로 갑시다. 자, 도착을 했습니다. 자, 빨리 말 걸도록 하죠. 아, 나 어떻게 랜턴을 까먹냐? 진짜 중요한 것만 기억 못해. 미치겠다, 진짜. 너는 알지 못한다며? 나를 속이려는 건 그만두시오. 이네크스는 추방자라는 것이로군. 범죄자들이다. 그 벌은 더욱 중대하다. 보드위 근데 너무 쉽게 갔다. 솔직히 마지막에 이레니쿠스랑 같이 싸웠어야 됐어, 보드위는, 인간적으로. 이레니쿠스 너무 불쌍하지, 혼자 싸우잖아. 이제 신나게 맞을 준비만 하면 되죠? 우린 가야오. 자연스럽게 튀어버리는 것 봐라. 자, 싸웁시다. 싸우러 왔죠, 지금. 여기서 가는 건데 괜히 이상한 숲 뒤지고 있었어, 나. 여기 나무가 비슷하게 생겨서 난 적인 줄 진짜로. 너무 오랜만에 발로스를 했더니. 야, 경험치 들어오는 것 봐. 아까 보드 이때 48,000 플러스 55,000 들어와서 10만 가까이 들어왔는데 여기까지 하면 18만이네요. 엄청 들어왔죠. 하이 어빌리티 풀리겠는데? 얼마 안 남았네? 숙련 점수 하나에 타코의 성체 주문. 너왜 하필 카타나냐? 기분 나쁘게. 카타나 좋은 거 없어. 일본 게임이었으면 좋은 카타나 줄창 나왔을 텐데. 에드윈도 또 레벨업? 야, 아, 안 되네. 9레벨을 하나만 풀어주면 안 되냐? 아, 8레벨이야? 아, 짜식, 이거. 감칠맛 나게 하네. 저 너무 치우쳐 있어, 얘가 지금. 무지개 분사 하나 가져가자. 주문방아쇠, 미로, 방어관통. 방어관통 2개 가져갑시다. 실명 하나 가져가자. 자. 조합 좋죠, 아주 그냥. 끝내주죠. 아, 뭐 이런 게 나와요, 깜찍하게. 해치워. 야, 175가 뭐냐? 갑시다.
인간적으로 이랜스도 나올 때 애니메이션도 만들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발러스 1 초반에 나오는 거기 뭐였지? 아 거기만 애니메이션 새로 만들고 다른 거 안 만들었나 봐. Guided by the light of the red lanthorn, you pass effortlessly through what had seemed an impenetrable wall of trees. 우리는 엘프의 도시에 도착했고 이르니쿠스랑 싸워야 된다. 끝. 아 맞아 여기였어 그 도시. 여기서 내가 전에는 내 이모엔을 데리고 왔거든요. 이모엔 하이 어빌리티가 해방이 돼서 하긴 보고 했었는데 그때 둘이서 왔나? 겸치 엄청 많이 먹어가지고 내가 하나씩 확인해보고 즐겁게 했었는데. 공격을 멍하시오. 그의 하인들이 오게 하시오. 내가 그들을 모두 쓰러뜨리겠소. 여기서도 이벤트가 있습니다. 퀘스트가. 그것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아주 신나게 버프 걸고 있죠. 왜 저렇게 따로 가는 걸까? 같이 가도 모자랄 판에. 병신들입니까? 풀버프에서 그냥 한번 쑥 한 바퀴 돌고 오겠습니다. 이거 리젠이 엄청 자주 돼서 한 바퀴 돌고 와도 의미 없긴 한데 한 번 돌아야죠. 플레이어로서. 마땅히 쓸 게 없구나. 저 녀석한테 좀 걸어줘 이것저것. 너무 약해지. 화산까지 소환하고 싶은데 아예 쫙 다 풀어서 갈 수 있게. 이렇게 하자. 소환하고 2번, 3번, 4번 이동. 너희 셋이서 한 구역 맡아. 그래도 될까? 아니 아니 이거 솔직히 아프면 안 돼. 잊고 있으면 안 돼. 이 강해 여기. 나 여기서 고생 좀 했거든요 전에. 일단 건물에서 퀘스트 깨는 게 있는데 나중에 들어가는 걸로 하고 먼저 일단 한 바퀴 싹 돌고 오겠습니다. 여기도 안 나오네? 좀 넓은 데 있을 텐데 안 나오네요. 싹 한 바퀴 돌고요. 나 이미 들어왔는데? 야 장난하나 진짜. 얘네 왜 이래. 진실된 지하 올라가. 왜 이렇게 깔끔하냐 아무것도. 어 그렇지 이럴 줄 알았어. 철골렘이 나옵니다 무려. 하지만 지금 내 상태 안 되죠? 철골렘 먼저 죽여. 그렇지. 야 너무 강하다 둘이서 그냥. 모래골렘 가짜 도박이 뭐 있어. 쟤도 버프를 쓰고요. 뭐야? 아니 여기 도우러 온 거야. 하, 경험치 달달하니까 계속 갑니다. 쭉쭉 가요. 너무 저기 안 나왔는데 엄청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나왔다. 나바수 악마죠? 야 건방지게 지금. 건방지게 지금. 어디서 버프. 16000 좋아. 나바수. 야 비코니아 레벨업. 이 된 거 아니냐 거의. 아 10만 남았네 아직도. 6레벨까지 풀렸고요. 승리 점수 하나 획득. 줄 거 진짜 없어. 아 왜 이렇게 많이 풀렸어 귀찮게. 저 소환이라도 하나 해. 언데드 격퇴. 쓰지도 않는 거 빼놓고 하나 둘. 아 이것도 안 쓰는데. 칼날 방벽도 하나. 칼날 방벽은 빼자. 칼날 방벽 안 돼. 팀킬의 화신이야. 얼마 안 남았다. 하이어빌리티 풀리기 시작하면 한꺼번에 다 풀린다.
얼마 안 남았다 진짜. 여기 스켈레톤 전사답이밖에 없네요. 야 진짜 밤 독하게 먹고 들어왔나봐. 여기 들어온 적들 수준이 다 높아. 악마의 무슨 골렘의 이르니쿠스 무서운 놈이네. 일로와. 이모엔은 왜 절로 들어간 거냐? 대체 이유가 뭐냐, 이모엔? 너는 왜 활을 안 쓰는 거니? 잠깐만. 우리 애들 뭐 따로 떨어져 있나요? 아, 아담은 시스가 얘구나. 아, 귀찮은 녀석. 나 때려 그냥. 솔직히 지금 와서는 얘는 초반에 잡았던 애인데 지금 와서 아니지. 솔직히 인간적으로 양심 있어야지. 감성 안 통하지? 그냥 때려. 어쭈? 야, 처음에 저택에서 잡았던 애인데 극초반에 아직도 이렇게 강해. 그때 진짜 힘들게 잡긴 했다. 25,000 25,000 이 정도 줘야지. 여기도 봤지. 여기도 봤지. 여기 안 봤구나. 여기서 맞아. 여기서 센 거 나왔던 것 같아. 여기서 그래서 내가 막 고생했던 것 같아. 뭐 해봐. 거기서 가속 다 썼니? 메가리가 없니? 어? 신성한님 다 썼네? 가자. 맞아. 얘네 나왔어. 얘네 쎄. 얘네 상태상 막 걸고 막 이상한 것도 걸고 그랬던 것 같거든요? 일단 싸워봐. 도망갈 준비해. 도망가! 돌골렘이랑 싸워! 연쇄 번개. 저거 쓰면 안 되는데 쟤네? 잠깐만. 그렇게 많이 쓰라는 얘기는 아니었는데. 넌 물약도 없는 찐따니? 안 되지. 나 지금 돈도 많고 아이템도 많어. 그런 걸로는 잠깐 조금 아프구나. 제법이구나. 아 왔다. 저거 올 줄 알았어. 당연히 써야죠. 성혁 얘가 너 물량 먹어가지고 턴 손보였냐? 얘가 가장 빠르겠다 그러면. 얘 쓰고 얘도 지금 안 썼죠? 얘도 씁니다. 아 풀렸어! 도박힘 쓰면 돼. 그렇지. 썼고요. 잡고요. 아 그만해. 미치겠다 진짜. 써 빨리! 그렇지. 야. 선 넘네. 아 진짜 그만해. 아 그만 써 미친 게임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아 미친 게임 진짜. 다행히 거리 밖에서 다행이다. 죽여. 아 또 쓴다. 야 잠깐만. 얼음 오바예요. 얼음 개오바예요. 얼음 개오바입니다. 너 물약 없는 거 너도 오바예요. 올 물약! 빨리 죽여! 그렇지. 다음 얘. 아담한티드를 무시하고 싸우는 클라스. 비코니안 좀 위험한데 걔는? 봐주면 안 될까? 돌릴게. 그래 도박힘으로. 도박힘 타겟팅. 병원 침대 소환할래? 병원 침대 있냐? 병원 침대 쓰고. 아 너무 힘들어한다 얘네. 발리가 쓰고. 이렇게 보니까 자이라 힐 좀 많이 꿀리긴 한다. 올라가 야. 너 그거 있지 않냐? 아 내가 대기를 안 했구나. 짜져 있어. 가세요. 뭐 아무것도 없죠? 아마 여기서 올라왔을 겁니다. 아담한테 내가. 그렇지.
자네. 자네. 호프 거시게. 그렇지. 때리시게. 저절 안 통하잖아. 일단 써봐. 일단 써, 일단 써, 일단 써. 마법장이죠. 혐의죠. 힘으로 잡아야 돼. 얘 때문에로 전사가 있어야 돼. 안 잡고 도망가면 되긴 하지만. 됐다. 아, 좋다. 이제 한 바퀴 싹 돌았으니까 내부에 들어가서 퀘스트를 클리어 해야죠. 뭐 줬는지 기억은 안 나는데 이것저것 가져오라 그래서 귀찮았던 걸로 기억합니다. 아래 여기쯤에 있던 녀석이 가져오라 그랬을 거예요. 여기였나? 짜증냈었는데. 정말 용맹하군. 지금 뭘 꾸미고 있지? 아, 단순히 좋아. 이런 걸 원했다고. 나간 다음에 불러서 죽입시다. 준비해. 너희 둘만 쓰면 돼. 뻥이고 얘도 써줘야 되고. 왜 안 나오냐 얘네. 너도 힘 좀 쓰고요. 너도 방어에 좋아 쓰고요. 아, 이미 걸었냐? 가자 그럼. 어여 잠깐, 여기 병원 침대 있어? 있네? 이건 시니어, 써니어 잡아야죠. 일단은 확실한 거는. 어, 이거 나온다. 잠깐만, 잠깐만. 속박 걸려서 못 쓰지. 굳이 지금 구해줄 필요 없는데. 난 이런 거 못 참아. 군이여 빠져라. 같이 빠져. 얘부터 죽여. 이모엔이냐? 이모엔은 괜찮아. 오, 야, 발리카 너무 아파. 미쳤나봐. 어, 발리카 빠지세요. 잡았니? 아, 잘했다. 12,500원. 이모엔 버티거든요? 어, 법사는 버티죠. 아, 좋아요. 법사 너무 사기야. 법사가 전사보다 더 튼튼해. 미치겠어, 진짜 아주 그냥. 뭐 가져가는 거였지? 여기 아니었나? 여기는 그냥 쟤네 나오니까 그냥 땡처리 한 건가? 어, 뭐 아이템을 이것저것 모아서 캐스트를 깨야 되는데 여기 아니었나 봐. 빨리 와봐. 갑시다. 여긴 확실하게. 야, 경험치가 그냥 땅에서 기어나온다. 기어나와. 6만. 얼마 안 남았다. 하이어빌 DLC에서 보겠는데. 에이, 설마. 가자. 나 사례복 들어오면은 비코니아 빼줘야 되나? 나 사례복 그냥 쓰지 말자. 아, 근데 사례복은 써야 되는데 내가 이거를 그걸 하면서. 아니, 사례복을 일단 한번 보기만 하자 그러면 살짝. 잡으시고요. 고맙습니다, 로드. 그녀를 찾아보겠어. 가장 좀 시켜줘. 돈. 발리가요? 의리가 있는데. 그리고 발리가는 이제 DLC에서 허리띠 나오면 세요. 예. 아, 물론 발리가가 허리띠 나와도 사력보다 약하긴 한데. 아, 뭐 발리가는 당장 얘는 골렘이 숙적이기 때문에 지금도 나름 쓸모가 있는 건가? 창의 데미지가 들어가고 있는 건가? 아, 나왔죠. 이런 아이템 이제 모아서 가는 겁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례복을 전에 써서. 뭐 사실 사례복을 안 쓴 사람이 있겠냐마는. 사례복은 뭐 전사계 통해서는 거의 뭐 최강급이죠. 공격을 할 때 이제 특수능력이 터지는 형태이기 때문에. 종합 능력치도 95고, 95면 이제 헥서트가 98이니까 헥서트보다 3 낮은 거고. 절로 가면 되나? 뭐 먹었어?
그림자 숨겨 50% 이딴 거 좀 매기지 마. 보드 위에 검은 심장. 이런 건 자동으로 좀 풀자. 어, 뭐야? 어, 뭐야? 운석포구. 야, 왔다. 이런 거 원했다고. 6레벨 주문이 왔네. 진짜 비싼 건데. 아, 물론 돈이야 이제는 뭐 상관없는 단계에 오긴 하지만 좀 그렇네요. 어, 시간 정지. 이거 단발이죠? 여담이지만 시간 정지가 향상된 기미남이었나? 뭐지? 그 마법 시전 딜레이 업 쓸 수 있는 거, 그거는 이제 마법 시전이 아니라 그 그냥 턴 딜레이 업 쓸 수 있는 거, 그건 중첩이 안 됩니다. 리치는 그냥 리치 자체가 그 턴 제한이 없어서 그냥 썼던 걸로 기억하고. 죽여. 아, 쓰게 하지 마. 제발 부탁이야. 날 더 이상 짜증나게 하지 마. 제발, 제발. 아, 왜 이렇게 못 잡아, 이씨. 15,000. 여기였던 것 같은데? 어. 저기 갔다 여기 가면 되는 거 아니야? 갔다. 아, 왜 이렇게 느리적거리냐, 얘네. 가자. 갔다가. 어, 야, 그만 넣어. 아까 지나갔던 덴데 왜 이제 와서 분노가 심판이 합니까? 아까 지나갔던 덴데 이르니쿠스가 통치한 다음에 왕국엔 죽은 뿐이다. 아, 이르니쿠스가 통치를 하러 온 거야? 아, 그랬구나. 나는 그냥 다 없애버리러 온 줄 알았지. 나름대로 비전이 있는 녀석이었네. 아, 네가 맞냐, 에드윈이? 에드윈 일단 빼봐. 안 맞네? 너는, 얘는 뭐 당연히 채식 쓰고요. 얘로 이제 침묵 걸면 쟤는 무력화되죠? 아, 근데 너무 법사가 많다, 인간적으로. 조글렘 잡았고요. 아, 좋아요. 깔끔하죠? 깔끔하지 않구나. 빨리 풀어봐. 너무 개고통 받고 있는데, 쟤네 셋한테? 일로 와봐. 아이, 뭐 찾아주고 그래. 그냥 미리 써두자. 아, 진실된 시야를 내가 빼놔서. 어, 사실 얘네가 이제 많이 남으니까 턴이 얘네 쓰려고 빼놨는데 얘는 이제 신성공기의 영역으로 그거 용으로 내비두고요. 가속 걸고요. 기다려, 넌 기다려, 넌 기다려. 스탠바이 해. 뭐야, 왜 없어? 죽었나? 어, 너 왜 저기야, L2전. 아, 지배당한 거구나. 마법 배치로 안 풀리지 않았나? 등급이 좀 높아. 감속이나 써. 감속은 통하잖아. 감속 쓰고 그냥 기다립시다. 해석 분사 한번 풀이자. 야, 퍼트려. 빠지시고. 야, 그렇게 빠지면. 아야, 잠깐만. 야, 깔끔하게 안 통했고요. 야, 엘프 전사 잘 버틴다. 야, 안수 치료 치료해 줘라. 안 되네. 벌레 뿌리고요. 야, 벌레는 진짜 좋은 것 같아. 좀 애매하긴 한데 시전 시간 오라서 좀 기니까 그래도 좋아. 솔직히 시전 시간 9여도 쓸만한 주문이야, 벌레 뿌리는 거는. 근데 내성해 버렸죠, 극혐이죠. 어떻게 벌레를 내성할 수가 있냐? 벌레는 살아있는 게 가서 무는 건데. 이해가 안 되네, 진짜. 메커니즘이. 와, 주문서 준 것 봐. 미쳤나봐. 장검, 플러스2. 아, 디자인은 예쁜데 그냥 일반 무기네요. 너랑,
너 이거 다 소모형이죠? 사실 쓸 일 없어 솔직히 말하면. 이데미쿠스 전이 아닌 이상 쓸일 없어. 소모템 자체를 잘 안 쓰기 때문에 역시 소모템에 의지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전사도 알몸으로 싸울 수 있어야 돼. 아 배고파. 아. 올. 저에게 죽음과 승리를 안겨주셔서 난 해야 할 일이. 자폭하나 본데. 내 경험치. 아. 야. 문블레이드 쓰죠? 이거 잔이 갖고 있던 거죠? 그럼 같은 거냐? 모르겠다. 일단 가져가. 어 신발. 지옥문. 아이씨. 에이씨. 자. 에이. 여기서 못 자냐? 못 자네. 가자. 다 모은 거 같은데? 가서 주면 되는 거 아닌가? 여기는 메인 진행이었을 거 아니야. 여기는. 아 여기도 가야 되나? 아 저기가 메인이었나 보다. 궁전 가자 그러면은. 아, 뭐야 왜 그래 뭐야 뭔 일이야? 아 이 뭐야 얘 또 아 야 입 틀어 막어. 침묵 걸고요. 저주 걸고요. 빨리 써 야 뭐 아 야 왜 이렇게 느려. 전사들 왜 안 가냐? 이모엔 때 못 가네. 나봐. 잠깐. 너무한데 이 새끼들 이거. 둘 중 하나 쓰겠지. 좋아. 죽여. 경치 15,000인데 걸을 순 없지. 좋아. 5만. 진짜 많이 주긴 한다. 이거 솔직히 한 시간만 노가다 하면은 거의 다 이제 합이 거의 다 이제 만렙 가까이 레벨업 엄청 할 거거든요. 지금 뭐 그렇게 할 필요 없죠. 갑시다. 일로와. 일로와. 너무 느리다, 야. 야! 딱 대기해. 가자! 여섯째 대민, 낙샤샤. 이거는 에드산 먼저 잡읍시다. 침묵 하나씩 써서 입 닥치게 만들고요. 에드윈 좀 빠지시고요. 대민 짱! 대민이가 회복해줄 겁니다, 나. 회복할 수 있는 거 있으면은.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회복이고 나버리고 다 잡아버렸네요. 뭐였냐, 이거. 어우, 이! 야, DLC 전에 나왔네? 아 여기서 나오고 그 서리거인이 DLC 나왔나보다. 너무 좋은걸? 아 이거는 줘야겠다. 안되겠다 야. 야 타코 2 올라가고 데미지가 최저 데미지 2배 가까이 올라가. 됐어 이제 발라가가 강해졌다. 발라가 민첩이 돼서 어느정도 방어도가 나오기 때문에 거기다 전용 갑바가 이제 마저가 있죠. 속성 저항이 있죠. 절대 면역. 솔직히 조합이 있는 우리 파티에선 필요가 없죠. 절대 면역은 캔매면 몰라도. 이레니쿠스를 해치우러 왔다.
난 그대 선 얼굴을 본 적이 없어. 에드윈은 왜 이렇게 짜증내냐, 걔한테? 에드윈은 딱히 당한 거 없지 않나? 나랑 같이 여행 가면서 당한 것 때문에 그런가? 계속하시오. 에런이 얘기하지 않았던 거를 사제가 알려주죠. 입이 가볍네요. 성직자인데. 얘한테 고해 성사 같은 거 하면은 바로 동네방네 소문 다 나죠, 이제. 왜 나쁜 짓한 놈인데 안 죽였냐? 아, 둘다 그냥 저주해버렸어. 너희가 걔네를 풀어줘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내 영혼을 훔쳐갔어. 나 퀘스트를 줘야 되는데. 이럴 시간이 있는 거야. 아, 그만 떠들고 가라. 봉인을 깨트려야 된다. 유물들을 훔쳐갔다. 세 가지 유물이다. 황금잔, 릴리페인의 부적, 문블레이드입니다. 문블레이드 먹었죠? 그리고 이제 황금잔이랑 릴리페인의 부적. 갖고 있는 내가? 아, 잠깐만. 이거 자, 왜 이게 없지? 잠깐만. 어, 뭐야? 저것들이 아니었어? 내가 다시 걸어봐. 아, 급습판을 찾으라고? 난 급습판을 찾은 게 아니라 자폭한 애한테서 가져온 건데, 문블레이드는. 일단 가자, 궁전. 갑시다. 음식이다. 일일이 코스가 마침 점심을 보냈군. 아, 야. 킹각수도 잡았는데 드래곤 따위는 뭐 생명의 잔을 갖고 있나? 그럼 죽어라, 웜. 인간적으로 노버프로 싸우는 건 오반데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양심이지. 그래도 싸워본다. 취소. 가서 걸린 상태죠? 한 바퀴 싹 돌리고 갑시다. 돌피부 써놔야지. 자동 스크립트 써버리면은 마음 못 쓰니까. 축복도 써버려. 소환 허상 같은 거 소환하면은 다음 앱으로 못 가니까 쓰지 말고요. 허상 분신, 허상 분신. 가자. 힘좀쓸 시간이다. 왜 강력한 드래곤이 하체나 엘프한테 복종하는 거야? 어이구, 말 통하지도 않는구만. 야, 깜찍하게 지금 마법 쓰겠다 이거지? 너 침묵 통하냐? 나 얘네들 너무 이거 안 통하는 애들 많아서 좀 짜증나는데. 아, 니가 쓰고, 니가 침묵 써야겠구나. 니가 침묵이 세 개지. 통한다면 얘가 써야지. 이런 애들을 이제 사제 능력으로 힘을 고정시킬 수가 있는데, 18영령으로. 막힌 거야? 아니네. 발리가가 맞았네요? 야, 너무 약하다. 카발리어의 진가가 나온다. 카발리아 하나 더. 봤고요. 죽여! 가짜 카발리아가 아니라 이 녀석도. 썼죠? 어, 휘감기? 잠깐만, 휘감기는 쓸수 있거든. 때릴 수 있거든요, 걸려도? 붙어 있어, 너무 붙어 있어, 이미. 때려! 죽을 지경. 아, 좋아요. 드래곤이 이렇게 상대가 안 됩니다. 황금잔 내놔. 갑바 하나 나왔고. 야, 드래곤 맞냐? 너무 아이템 심심하게 나왔는데? 주문 시전 방해를 받지 않음에 방어도 1이야. 정말 좋은 건데. 어, 이것보다 좋아. 너못 끼고 있냐? 아씨, 저거 낄 때가 아니지. 아, 얘가 껴야 돼, 인간적으로. 근접이 있으니까. 중요하거든요, 저거. 아, 신성한 영역만 써줘도 돼. 얘는 붙어 있기 때문에, 얘는 뭐 뒤에서 쓰니까 상관없긴 한데, 얘가 만약에 뭐못 쓰는 상황이다. 장생태탄 걸렸다거나. 얘는 이제 풀어줄 게좀 많죠? 중요해. 좋은 거 나왔다. 예상외로 좋은 거 주네. 기대 안 했는데.
알아서 풀고 나와라 얘들아. 얘들아, 그 정도는 기본 사이즈로 풀고 나와야지. 어딨어? 첩벅 풀리나? 이거 마비 해지로 풀리나? 풀리네? 좋아요. 맵 이동하면은 볼일 없죠 저거? 잠깐만. 그러면 다음 거는 그 뭐였지? 어? 잠깐만, 잠깐만. 상자 있다고? 이거 뭐야? 아. 야, 이거는 그냥 악으로 깡으로 풀면 돼. 야, 이거 어떻게 여기를 클릭되냐? 그냥 아무거나 눌러본 건데. 특정 순서대로 룬을 누르면 된다. 그런 거 나한테 안 통해. 4번. 1번에 4번. 4번, 1번. 안 통해, 그런 거. 4번, 1번, 2번. 4번, 1번, 3번. 4, 1, 3. 2분의 1인데. 아이씨. 4, 1, 3, 2. 상자가 열렸다. 아, 여기 부적이 있구나. 아, 뭐야. 엘프 사제도를 써서 부적을 먹는 거네. 아, 이 귀찮게 만들어놨어. 이제 릴리페인의, 아이고, 귀하신 분 오셨네. 아이고, 너 또 주먹으로 싸우네. 미개한 녀석, 이거. 한턴, 제발, 한턴! 걸렸다. 침묵 걸렸다. 갑시다. 드디어 했네. 릴리페인의 신전으로 가서 하라 그랬거든요. 릴리페인 신전에 들어가서 놀아 그랬습니다. 릴리페인 신전으로 가죠. 갑니다. 자, 도착했고요. 들어갑니다. 넣는 것부터 하나씩 해보죠. 여기밖에 없으니까 여기 넣으라는 거겠지. 그쵸? 문블레이드, 황금잔, 이거니? 릴리페인의 부적 넣어줍니다. 65,000 줬어 전체적으로. 그럼 짱 많이 준다. 릴리페인의 화신 존 이르니크루스라는 마법사가, 야, 말이 잘 통하는 앤데. 그니까 무슨 짓을 저질렀는. 왜 얘 말은 안 끊어? 비코니아 말은 내 말은 끊었으면서. 아이들이 고통받아서는 안 된다. 랄라딜이 너희를 부른다. 오늘 우리 아이들이 아이들을 보호하라. 너희고 너 필멸자여. 이니쿠스가 봉인을, 이런 놈들이 제일 싫어. 육척봉 받았어. 슬러, 그게 오고 있어. 얘네들 너무 안전한 거 아니냐? 왼쪽에 계시는 분들 4명. 릴리페인 덕분에 지금 해결이 돼버린 부분이고요. 척봉이 내나봐. 나무껍질 피부를 처음에 쓰고 있어. 죽음 내성 주는 건 좋네. 가장 좋네. 샘블링 마운드 소환. 에, 8이면은 어느 정도 센 거지나 뭘 기억이 안 나는데. 향상된 동물 현혹. 그냥 순수하게 지팡이로서의 능력이 너무 좋다. 야, 너밖에 못 키니? 너 레벨업 했네 마침. 자, 저장하고 레벨업 해줍시다. 얘부터 합시다 그럼. 너 이제 풀리지 않냐? 하이 어빌리티? 아, 멀티클래스로 안 풀리는구나. 아, 있네. 풀렸네. 육척봉. 아, 육척봉을 못 찍었네. 됐어. 아, 이렇게 해서 풀렸습니다. 보시면은 위에가 전사의 하이 어빌리티고요. 얘부터 보지 말고 전사 거 먼저 볼걸. 여기 힐인드, 뭐 이거는 이제 설명을 한번 싹 들어가야겠죠. 제가 일단은 아는 데까지.
여기까지가 전사 거예요. 내구성까지가. 그리고 이제 아래 게 사제 건데 드루이드 게 있을 겁니다. 예. 드루이드 전용이 있다고 내가 들었거든요. 변신 있죠? 병신. 아니, 변신. 24. 엄청나죠? 아, 나 이거 이런 거 쓸래. 왜냐면은 쓰고 싶어. 불타는 죽음에 오라. 사시전 시간으로 적을 방어하면서 데미지까지 입혀주는 아름다운 기술이다. 공격하는 녀석은 뒤지게 맞는다. 그리고 이제 대바라는 게 있는데, 우선 법사에 이제 플래네타라는 소환이 있습니다. 녀석과 이제 대바라는 소환이 있는데, 플래네타 쪽이 월등히 강해요. 비슷하게 생겼지만 대보다 훨씬 셉니다. 그리고 플래네타 대바를 이제 같은 종류로 쳐서 우리 파티에서 한 마리까지만 소환할 수 있어요. 플래네타를 뭐한 명이 두 개를 배운다던가, 마법사가 두 명이고 둘다 하이어빌리티가 해방돼서 플래네타를 갖고 있다던가, 그래 소용없고, 뭐 대바를 누가 갖고 있고 소용없고, 무조건 한 마리만 됩니다. 한 마리만 소환이 되고 엄청 세요. 예, 얼마나 세냐면 드래곤보다 조금 약한 수준입니다. 엄청 세요. 그리고 범용성이 뛰어나서 상위 마법들을 막 쓰고요. 9레벨 마법으로 소환한 소환수인데, 9레벨 성직자 주문이 아니라 뭐였지? 하이어빌리티였나? 어찌됐건 칼날구체 이거 썼던 걸로 기억합니다. 굉장히 강력한데 플래네타가. 이 녀석은 별로 안 쓰니까 전 걸을 거고요. 지명폭파 뭐 이런 거 있는데, 집단 죽은 자의 소생. 난 죽은 자의 소생을 싫어합니다. 아이템을 입혀줘야 되기 때문에. 지면폭파, 칼날구체. 이건 이제 주변에 데미지 넣는 건데 굉장히 센 걸로 기억해요. 상위정령 소환. 군주를 소환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체 주문 중에 이제 정령을 소환하고 일정 확률로 상위 정령을 소환하는 기술이 있는데, 그걸로 소환되는 거 소환하는 건데 플래네타보다 약해요. 그렇게 세진 않습니다. 뭐 제한이 없던 걸로 알아요. 그래도 또. 나잘 모르겠어. 상위 정령은 많이 안 소환해봐서. 나름 셉니다. 예전에 DLC에서 이걸로 꿀좀 빨았었습니다. 이걸 소환한 게 아니라 정령 주문으로 상위 정령이 소환이 돼서 정령 소환. 스니스 브레군 이건 됐고요. 두 마리를 소환한다. 그리고 10% 확률로 군주를 소환한다. 이렇게 돼 있죠. 그두 마리 소환되는 것만 해도 이제 16자리가 되고요. 복수의 폭풍. 아비달짐이랑 비슷하게 보시면 됩니다. 난 이런 거잘안 써서 안 좋아해서. 에너지 칼날 같은 경우 이제 멜프의 소용 운석처럼 투사체 던지는 게 생겨지고 공격 횟수가 9, 공의 9에 높은 데미지를 던지는 겁니다. 원거리로 엄청나게 폭딜 넣는 건 솔직히 하이어빌리티라는 거 생각하면 별로 안 좋다고 생각해요. 엄청나게 세긴 한데 그래도 불구하고 하이어빌리티는 뭐 하나만 써도 진짜 게임을 뒤집어 놓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정령 변신 한번 써보고 싶어. 별로 안 좋아 보이는데. 그리고 전사 하이어빌리티 이거 봐야죠. 이거는 도박힘으로 보자. 여기까지 한번 보자. 여기까지 보고 이거 일단은 배워주죠. 바로 레벨업 하면 되니까. 둘 중에 뭐할 건지 정하라는 건데, 불의 힘으로 하는 변신으로 불의 정령으로 변신한다. 마이너스 5의 방어도와 타코를 2의 타코를 갖게 되고, 1의 10의 피해와 화염 피해를 입힌다. 인간으로 돌아오면은 피해가 치료된다라고 하죠. 이거 거의 골렘처럼 변하는 걸로 기억하는데. 타협 피해를 입히며 인간 돌아오면은 회복이 된다라고 합니다. 차이가 있다면은 얘는 이제 순수하게 데미지 피해가 들어가는 거고, 얘는 이제 마법 피해도 추가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죠. 어느 거 하는 게 좋을까? 신시가 1이야. 어느 게 좋을라나? 그냥 나 아무거나 상관없어 솔직히. 이거 간지를 생각하면은 불의 정령이 좀 멋있거든요. 솔직히 말하면은 걔는 이제 내가 알기로는 이제 이그니스라고 얘기하면 안 되지. 어찌됐건 이제 시뻘겋게 변해가지고 불 몸에 두르는 걸로 아는데, 나둘다쓸 거예요. 둘다쓸 건데 너 이거 얼마나 되냐? 아, 60초야. 경로랑 같은 시간이네. 일 한턴 한 시간이면 이제 60초입니다. 여기서는 한 라운드, 아, 한 턴일 거예요. 한 턴으로 아닌가? 한 시간이 다른 거였나? 한 턴이 60초고 한 라운드가 6초인데. 아, 모르겠다. 30초겠지 뭐. 몰라. 아, 얼마나 중요하지 않아. 이제 불뢰성 가진 적한테 좀 약하죠. 타격 피해. 타격 피해라는 게 정말 좋거든요. 예. 타격 피해는 말 그대로 그냥 타격 데미지를 넣는다는 거기 때문에.
골렘 같은 거잘 맞추죠? 아, 근데 뭐 나는 이제 저 녀석이 있잖아요? 발리가가 있으니까. 발리가가 골렘한테 세죠? 나 불의 정령으로 할래, 그러면은. 어차피 둘다쓸 거니까 불의 정령 합시다. 두개 가능? 쌉 가능. 개꿀. 자, 너부터 이제 등록을 하자고. 하나씩밖에 못 쓰는데. 잠깐만. 아, 능력이냐? 어, Speak your mind. 능력이네? 아, 나 처음 알았어. 원래 마법에 들어가거든요. 드루이드 거는 능력으로 들어가네요? 어, 원래 여기 들어와요. 열로 들어와요. 막 상위 정령서원 이런 거 다. 야. 12히트 다이스. 16히트 다이스. 24히트 다이스. 5% 확률로 24히트. 자연의 아름다움. 이거거든. 이거 써보고 싶다고 내가 노래를 불렀거든요. 이건 이제 죽음 내성골렘을 하는데 거절을 해도 여기 무효라고 써있죠? 실명을 걸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내성골렘 무효라고 써있지만 무효가 되더라도 실명은 건다. 눈갱을 한다 이거죠. 이거 써보고 싶었어 전부터. 풀려있었는데 안 쓰고 있었나? 아, 이 법사 것도 다 풀렸네. 다 보면 되겠다. 다 그냥 종류별로 하나씩 풀렸네. 전사 거 보죠 이제. 아싸 재밌구만. 이거만 보고 방종할까? 자, 에, 자, 전사 거 봅시다. 레벨업 된거 아니야? 아, 정보. 레벨업으로 무기 숙련도 하나 올랐고요. 타코 하나 감소했죠. 무기 숙련도 찍어줘야지 하이어 빌리드가 해방이 됩니다. 도끼창. 자, 이제 전사 거죠. 아, 팔라딘이라서 대박이 있구나! 와, 그렇네. 팔라딘이라서, 아, 팔라딘 대박 있다고 내가 써있는 거본거 같다. 대박 필요 없어. 솔직히 이런 거 쓰면 돼. 잠깐만, 화장실 다녀오겠습니다. 힐윈드 어택. 손 씻고 왔습니다. 이 능력을 이용해 전사는 매우 빠른 공격을 산발적으로 펼칠 수가 있다. 이 능력은 라운드당 10회의 공격을 가능하게 하지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향상된 기미라면 쓰면 지금 공개가 5회예요. 두배더 때린다는 거죠. 무조건 10회예요. 뭐 쌍수로 하던 뭐뭘 하던 그냥 다 10회로 때린다 이거죠. 타코는 이제 마이너스 4의 페널티를 입는다. 고 상급 힐윈드가 이제 예, 페널티 없이 쓰는 건데 힐인드를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근데 듣기로는 상급 힐인드가 특정 기술에 풀린다고 해요. 근데 힐인드는 안 풀린다고 합니다. 난 듣기만 한 거라서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상황에 따라 맞춰 쓸수 있으면 좋겠죠. 만약 그런 녀석을 만난다면은 데스블 보통 이제 힐인드 찍어요. 데스블로우 사용한 전사는 자신보다 약한 근데 공해가 10 이상이 안 되기 때문에 향상당 기미나 아 향상당 기미나 것도 좋지 이게. 몇 초가 아니야? 몇 턴가 아니야? 나 기억 안 나는데? 한 라운드야? 6초네. 쓸 때마다 늘어났었나? 라운드가? 데스 블로우. 방울 뚫고 광탈을 날릴 수 있으며, 즉사하게 만든다. 약한 녀석은 죽일 수 있다. 상급 데스 블로우. 2라운드 동안 지속된다. 약한 놈들 계속 죽일 수 있다 이거죠. 그냥 강행 마법 한번 쓰면 돼요. 마법정, 이제 마법정 50%가 된다. 카르소미르가 있기 때문에 50% 고정이니까 필요가 없죠? 이거보다 높으면은, 효과는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필요 없는 거죠. 쉽게 말해서. 파워어택. 파워어택을 한 마이너스 4의 페널티를 받고, 죽음 내성골림을 해서 2라운드 동안 기절을 한다라고 합니다. 세게 한번 때린다는 거죠.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보통 이거 많이 씁니다. 힐인드랑.
고레벨 전사는 상대의 약점이 어디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하루에 단한 번만, 한 라운드 동안 모든 공격을 치명 장소에 퍼부을 수가 있다. 모든 공격이 20이 되면 전부 치명타가 된다. 무슨 말이냐면 주사위 굴리면 20면째 구사위 굴려서 20이 나오면은, 그리고 이제 양손목을 찍으면 19랑 20이 나오면은, 저기 이제 5, 안 찍으면 5%, 찍으면 10%죠. 쌍수를 들게 되면 이제 굉장히 이득이라는 거죠. 한손 건방이나 치명타로 맞추게 되고, 그리고 이제 투구가 있으면 치명타가 안 터집니다. 하지만 그래도 이제 적중은 100% 한다는 거죠. 난 이거 파워텍스 찍어야 되지 맞다. 이거 찍고 싶었는데. 파워트 이 크리티컬 하고 난 향상된 기미남 쓰고 향상된 가족 쓰고 크리티컬 스트라이크 쓰고 싸워보고 싶었는데 됐어. 스마이트 이거는 이제 엄청난 힘을 날려버린다. 그냥 두두두두 하면서 날아갑니다. 내가 이제 드래곤 브레스 맞은 것처럼. 그게 다고요? 다는 아닌데 별로 그렇게 쓸모없어. 내구성 이제 이게 중요하죠. 물리적인 피해로부터 40%의 저항력을 갖게 만든다. 그리고 이제 레벨을 계속해서 내구성을 뭐 찍게 되면은 내구성이 되게 오래 갑니다. 내구성 있는 것만으로 전사가 엄청 튼튼해지죠. 후반에 법사가 너무 세니까 내구성이라도 줘서 어느 정도 버텨보라고 만드는 것 같은데 법사가 그냥 사기이기 때문에. 워크라이. 쇼피트 반경에 있는 주문 내성이 실패한 모든 적이 공포를 동반한 혼란에 빠지게 한다. 대박. 볼 것도 없죠. 그냥 잘안 쓰이기 때문에. 대박. 대바는 얘기했죠. 플래네타, 일단은 플래네타 소환해야지. 대바가 활 들고 있었나? 그리고 플래네타가 검이었나?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 크리티컬 히트 쓰고 싶거든요. 난 이제 향상된 기미남을 쓰니까, 향상된 가속을 쓰니까 힐링도 너무 짧아. 탱 가긴 좀 그렇고 솔직히 지금 충분히 세기 때문에 방어력이 높아서 일단 파워 어택을 하나 깔아주죠. 원래 보통 힐링도 찍습니다. 힐링도가 좋아요. 나는 아이템이 충분히 많이 나왔고 지금 충분히 강하기 때문에 이걸 가는 겁니다. 가자. 파워어택. 파워어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특수 능력으로 분류가 되죠. 이렇게. 어떻게 쓰는 거였냐? 아, 이렇게 하고 다음 공격이 파워어택이 나갑니다. 여기도 뜨죠? 조그맣게. 다음은 이제 마법사. 마법사 보도록 하죠. 너안 되냐? 아, 남았냐, 아직? 36,000? 36만? 와, 어쩔 수 없구만. 갑시다! 이미 끊을 때가 되긴 했는데, 레이라다. 할말 있니? 축복이 함께 하기를. 오, 판매 마지막에 해주네요. 한탕 띄워주네요. 내가 거래하는 거 좋아하는 거 알고. 상위 주문 당연히 나오겠지. 메인 퀘스트 끝빠진데? 믿는다. 장난하나, 이제. 야! 이거 아니잖아. 아, 돌아버리겠네, 진짜. 여기서 사겠다면은 상급 치유 물약 10개 사야죠. 이게 배우배죠. 그리고 나 아이템 좀 팔래. 오늘 정비만 하고 갑시다. 왜냐면 이제 엔딩 보면은 한번더 끊어야 되는데. 아이템 너무 많아, 지금. 안 쓰는 거 팔아줍니다. 이것도 팔 거, 팔지 말자. 기념으로 갖고 있자. 아, 왜 이렇게 자리가 없니? 아이. 레라. 번개, 사슬갑주, 징박힌거, 장궁, 대형, 가죽, 소금, 엘프의 망토. 엘망 필요 없죠, 나한테는. 팔고요. 야, 진짜 많이 주긴 하다, 돈. 여기서 먹은 것만 팔았는데. 배낭으로? 또 필요한 거 있나 한번 사볼까? 아, 사실 이제 엔딩까지 문제 없다고 보기 때문에 DLC 포함해서 지금 스펙만으로도 필요한 거 없잖아. 솔직히 말해서 힘의 물량 뭐 이런 거 먹을 거 아니잖아. 없어 없어 없어. 이제 가자. 아, 재밌게 플레이했고요. 다음에는 이제 법사의 하이 어빌리티 보도록 하죠. 법사의 하이 어빌리티가 진국이거든요. 예,
법사의 하이 어빌리티. 혹시 법사는 9레벨 주문만 풀려도 이 게임상에서 법사 주문을 안 쓰는 모든 직업과 비교해서 한 단계 센데, 하이 어빌리티가 풀리면은 두 단계가 셉니다. 엄청나게 강력하죠. 법사가 제일 세요. 너무 마법을 많이 넣어서 너무 신나가지고 강한 마법 막 우겨 넣었는데 걔 오벨이야. 변신하는 건 한번 보고 갈까? It is done. 파워택은 별거 없었으니까. 일단은 이게 뭐야? 대지 정령 먼저 보자. 존나 세 보여. 야, 엄청 커. 썸네일 보자. 방어 마이너스 10, 체력 97, 탁구 3회. 야, 데미지는 내가 더 세구나. 근데 타격 데미지이기 때문에 더잘 들어가죠. 방어력은 방어도 높네요. 이 상태에서 마법 쓸수 있니? 못 쓰죠. 다시 인간으로 돌려줘. 이렇게 한 번에 돌아갈 수 있군요. 다음은 불정. 불정도 봐야지. 불정은 화초가, 이거가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뭐 나중에 볼수 있게 되겠지만, 플레인스케이프 토먼트 이그네스라는 녀석이 있는데 이런 생김새가 생겼습니다. 야, 남자로 변했네. 둘 다? 둘다 남잔데? 이렇게 생겼어. 스폰 아니냐? 스카이림에 나오는? 마이너스 7 방어도에. 데미지가 마이너스 5로? 타코가 더 높습니다. 12에서 21이고요. 한번 때려볼래? 이렇게 생겼군요. 공격을 한번 해봐. 아, 근접이야? 아, 저렇게 때리는구나. 데미지는 확실하게 더 좋네요. 불을 포함해서. 불내성 있는 애한테는 안 맞겠지만. 뭐, 타코가 2가 더 높고, 좀더 공격적인 변신하는 거죠. 둘다 괜찮은데, 마음에 드는데, 나는. 근데 그렇게 또 엄청 세진 않다, 또. 보면은. 야, 근데 24가 이 정도구나. 야, 24 정도 되면은, 노버프 주인공만큼 세네. 아, 그건 아닌가? 카르소미르니까. 24 정도면 발리가만큼 세네. 발리가랑 비교해보면 알겠구나. 발리가보다 센거 같은데? 발리가보다 세네? 발리가보다 세네? 야! 발리가 개쓰레기구나! 너 민첩도 18인데 너무한 거 아니냐? 아, 내가 화절을 줬네. 발리가 너 너무 약하다, 인간적으로. 발리가도, 하이어빌, 야, 너 힘을 내가, 발리가 패시죠? 아, 내가 이거 줬는데도 더 약하다고? 아, 개오벨인데? 골렘 킬러네, 그냥. 골렘 상대로는 마이너스 5에다가 데미지 보정도 받긴 하는데, 공해를 보자, 공해를. 공해를 안 받네, 제일 중요한 거를. 공해는 2.5고요. 너는 몇이니? 2. 아, 공해가 차이가 나네. 골렘도 2냐? 자도 안 풀려. 너도 얘도 이니? 공에 3이야. 야, 이거는 써놔야지. 야, 공에 3이면은 DPS 1.5배 차이 나는 건데, 이거 사이어필드 배울 때안 써놨어. 미친놈들. 야, 졸라 강해. 야, 솔직히 타코도 좋긴 한, 타코 0.4 차이면 엄청 좋긴 한데, 야, 맥댐 생각하고 공에 생각하면 이게 더 좋다. 근데 방어력이 왜 이렇게 떨어졌냐, 너? 어떻게 된 거냐? 방어 10 아니었냐? 랜덤이니, 혹시? 야, 때리는 모션 한번 볼까요? 야, 너무 멋있게 생겼는데? 너무 거대한데? 칼리드, 이레니쿠스가 안 죽였어도 부부싸움하다 죽었겠다, 맞았어. 칼리드보다 훨씬 세 보이잖아. 비교 좀 해봅시다. 공해가 0.5도 높죠? 여기다가 이제 향성탄 가서 걸어주면 이제 6이죠? 너무 강력한데, 너? 선 넘는데? 이렇게 쓰면 좀 곤란하지 않냐? 탈바꿈 중에는 무기를 장비할 수가 없다.
기본보다 훨씬 강해. 기본 데미지가 너무 낮아. 이게 더 높다고? 왜 이거 플러스 4짜리인데? 다른 거냐, 둘이? 아닌데? 마음에 든다. 정령 변신 마음에 든다. 내가 안 쓰던 걸 보니까 마음에 드네. 그리고 이제 자연의 아름다움 한번 볼까요? 자연의 아름다움. 이펙트만 봅시다. 아, 재밌게 플레이했습니다. 아, 다음 시간에 이어서 가는 걸로 하고요. 내일 뵙도록 하죠. 뿅!